Good morning, Bitcoin. 10월 7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여전히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3대 시총상위 암호화폐 모두 하락하는 모습 코인360통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초록불 켜고 있는 코인들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은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바이낸스를 통해 확인해 본 비트코인 가격 현재 전거래일 대비 3%가량 떨어진 7,886달러 선에서 바이낸스에서는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3.27% 하락한 170달러, 리플은 0.35% 오르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 4%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바이낸스에서는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셨고요. 비트코인의 차트를 바이낸스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현지 시간 5일 오전만 해도 8,20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7일 새벽 7,78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약간 낙폭을 축소하고는 있지만요. 며칠 사이에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7,8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바이낸스의 가격 확인하셨고요. 코인 마켓캡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2,150억 달러로 많이 내려앉았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7%로 한창 비트코인 점유율이 높을 때보다는 조금 낮아진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현재 비트코인 8,013달러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리플과 테더 각각 1%와 0.77% 오르고 있습니다. 테더는 시총 4위로 올라섰고요. 자, 상위 10위권 안에 암호화폐 중에서 오르는 종목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리플과 테더 두 종목뿐입니다. 15위의 체인링크가 15%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8위의 대시가 0.85%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암호화폐들 오르고 있는 종목 뚜렷하게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뒷섬으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95% 내리면서 947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만 5천원 선 기록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리플이 0.99%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오르는 종목들 없는 상황입니다. 업비트로 가보시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947만 4천원 선 기록 중입니다. 진리카가 11% 강세 보이고 있고 시인토큰이 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들 없는 상황이고요. 자, 거래 대금 가장 많은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고 리플이 그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많은데요. 0.33% 오르고 있는 모습. 자, 큰 폭의 상승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상승률, 자, 오늘 기준으로는 12십스 서브토큰, 익스클루시브 코인 등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 오디세이, 메메틱, 뉴메레르가 뒤를 잇고 있고요. 매수 체결 순위 1위는 이더리움 클래식, 2위는 온톨로지 가스고요. 매도 체결 순위 1위는 디크레드, 2위는 코모노입니다. 자, 이렇게 업비트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오늘장의 주요 이슈, 사실 일요일을 현재 보내고 있는 만큼 오늘은 큰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포브스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큰 폭의 매도세가 나타난 후 안정세를 되찾은 암호화폐 시장, 시총 상위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이번 주 내내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이고 리플과 라이트코인이 일부 수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7거래일 동안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니까요. 자, 포브스의 기사 현지 시간 6일 나왔습니다. 자, 6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92% 하락을 기록했고요. 이더리움 0.89% 상승,
자, 리플이 조금 눈에 띄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이 2% 강세입니다. 그 밖에 스텔라도 약보합권에서 7거래일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현지 시간 5일 기준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조용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번 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평가를 좀 들어보니까요. 우선 넴벤처스의 니콜라스 펠레카노스 어드바이저는 이번 주 비트코인을 3개월 동안 볼 수 없었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 최저치에서 10%를 회복한 후 8,000달러에서 8,500달러의 박스권을 기록했다. 유지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짧은 랠리는 과잉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던 기술적인 지표들을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우선 분석을 했습니다. 자흐레딘 투하그 파리 블록체인 위크 공동 주최자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벤트 위주로 유동적으로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어떤 큰 이슈나 펀더멘털보다는 이벤트, 작은 뉴스들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별 관심 없이 맞닥뜨린 벡트 출범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미약하자 비트코인이 하락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음 주는 어떨까요? 펠레카노스는 추가적인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낙관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박스권에 머물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탈, 추가적인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맥스 같은 소매상, 소매거래소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해서 벡트가 거래량이 크게 높진 않지만요. 서서히 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랩스 테크놀로지의 웨인 첸 CEO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1년도 안 돼서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큰 틀에서의 예측들 포브스와 함께 살펴봤고요. 네, 비트코인 공급량에 관한 소식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예금액의 몇 배 이상으로 예금 통화를 창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신용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의 지불 준비금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 대출금이 다시 은행에 들어와서 또 지불 준비금만 남겨지고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통화량보다 더 많이 통화가 창출된다는 것이 이 은행에 의한 신용 창출인데요. 비트코인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분석, 비트코인리스트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은 2,100만 개죠. 이 중 1,8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이미 채굴이 됐다. 그러나 신용 창출로 인해서 실제 비트코인의 공급률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인 겁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에릭 월은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지만 통제력을 잃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의 방식으로 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비트코인 소유자들은 자신의 지갑의 동전은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코인베이스도 이미 커스터디를 고객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벡트 같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선물 거래소도 고객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그런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신용 창출을 활용해 더 많이 공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비트코인도 30에서 50%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트위터를 통해서 기사를 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코인 텔레그래프의 이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것은 시의성을 반영한 정책 같은 건 아닌데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들에 대해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감정적인 거래를 하지 마라. 감정적인 거래는 손실을 빨리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고 다른 투자를 하기 좀 힘들게 만든다.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균형 잡게 유지를 해라. 개인적으로 나는 재산의 10% 정도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70%는 장기 보유다.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균형 잡게 짜라 라는 그런 조언도 있고요. 거래일지를 써라. 또 올인하지 마라. 보통은 자본이 부족하다. 일반 사람들이야 다 자본이 부족하죠. 그렇죠? 자,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라.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따라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그냥 따라서 투자하지 마라 라는 그런 조언 등이 담겼습니다. 리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요. 금융서비스 지주회사로 런던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된 피나블러라는 회사가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지크립트의 보도인데요. 피나블러랑 삼성이랑 머니트랜스퍼라는 이름의 결제 시스템을 함께 마련할 계획인데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삼성페이가 피나블러가 지원하는 다양한 결제 옵션과 합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나블러가 리플의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피나블러가 운영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거래소는 이미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이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추측인데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주목을 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머니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7개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피나블러 자체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전 세계 179개 진출해 있고 사용 고객도 굉장히 많은 2천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알고랜드의 투자 회사인 알고 캐피털의 해킹 소식이 있네요. 테더와 알고랜드 토큰에서 약 1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알고랜드 CTO 파블로 야보의 휴대전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커들이 이 휴대전화 파손 이후 하덜렛에 손에 넣으면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요. 가르시아 대표는 사측이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20개월 후에 전액을 변제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사실 블록체인 산업에 흔한 이슈가 된 이 같은 해킹 문제에 있어서 다른 보안 서비스들과도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알고랜드 네트워크의 다른 자금들은 다른 콜드월렛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지만요. 어쨌든 야보는 이 사건으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알고캐피털은 알고랜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 달러 상당의 펀딩을 모아서 알고 VC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사입니다. 자, 좀 전에 거래소 동향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거래소 동향부터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도 거래량 조작이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된 거래량이라고 해도 좀 이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위가 비키, 2위가 BKEX, 3위가 P2P, B2B라는 거래소고요. 좀 생소한 거래소들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빗썸이 43위, 업비트가 5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소들의 거래량 전반적으로 뭐 크게 뚜렷하게 늘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자, 월요일장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8,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17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선방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들 또 더 의미 있는 소식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